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아마 그 시어머님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요만한. 아, 손주는 기본이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 기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박준규 씨부터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엄친 합이 뭡니까? 야, 누구는 얼마 줬는데 누구는 얼마 줬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합이 얼마. 그러니까 다 우린 얼마.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아들이니까 와이프 내보내고 엄마. 짝. 예. 아. 짝. 근데 그죠? 와이프를 왜 내보내고 줍니까? 와이프 모르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와이프 본 앞에서 그 또 꺼내주면 이거 갖고 이제 와이프는 그 돈을 어디서 났어라든가. 아하. 어머니도 며느리 앞에서 꼭 그걸 줘야 되니? 그런 게 있어요. 모르게. 모든 거는. 예? 그거는 잘못하는 거야. 또 못해요? 왜 오늘 이 프로그램하고 잘 안 맞는 거냐고요? 나는 그걸 좀 풀어주세요. 아니, 정말. 준규 씨. 예, 예.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자기는 효자인 척 하지만. 네네. 사실은 그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앞으로 어머니가 싫어할까요? 아니요. 어머니 부인이 좋아하시는데. 부인이 싫어하고. 아, 부인도 좋아. 나중에 조금만 그게 불씨가 돼요. 저도 부인한테... 어디 갈까요? 뭐야, 제가 어디. 나 거기로 갈까? 저 근데요, 참여. 네. 우리 MC분들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뭔 정리를? 제 말이 그렇게 말 같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유, 박준규 씨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 자,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좀 찝어주면 안 그래요? 돼요? 아니, 그랬다가 같이 혼나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네. 저는 김영림 씨의 생각을 반대합니다. 네. 부인 몰래 어머님한테 돈을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요? 부모님들은요, 어머님들은 절대로 새 나가지 않습니다. 발설하지 않는다. 왜? 발설하는 순간 돈이 끊어지기 때문에. 네. 아니, 며느리들이 바보입니까? 눈치를 다 알아요. 알죠. 알아도 증거가 없으면. 느낌이라는 게 있고 어머니의 표정도 알고요. 다 알아요. 박준규 씨, 박준규 씨의 심정을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멘트가 바로 이거예요. 야, 이렇게 해달라고요. 확 화고네. 그러니까 이경규 씨까지 날 버리면 나 갈 데가 없다. 김영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으로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이게? 자기는 기껏해서 열심히 샀는데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또 돈 봉투만 드렸을 때 얘는 무슨 이게 성의 없이 네. 이렇게 생각할까봐. 저는요 꼭 카드를 받아요. 아. 카드가 꼭 있어요. 아 카드를 어머니 마음껏 쓰십시오 하고 주신 거 아니 그 카드 아니. 편지 편지. 그게 아니라. 어머니, 신용카드가 아니고,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어머니 많이 애쓰시고 계시죠. 아, 그런 카드요? 네. 꼭 카드를 써가지고 현금과 같이. 혹시 근데 그 카드 가져오세요? 돈이 좋으세요? 아니, 물론 돈이 좋지만. 돈이 좋지만은 카드라는 게. 그러니까 아니, 그럼 돈 없이 카드만 주면요? 섭섭하겠지. 아, 그렇죠. 섭섭하겠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네, 제일 싫어하는 남성이 꽃다발만 주는 남성을 싫어한대요. 제일 싫어해. 그럼 편하게 돈 나와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우리 집사람도 이제 그러지만 제가 이렇게 직접 박준규 씨처럼 이렇게 드리고 싶을 때는 집사람을 통해서 줘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지 않고 간들이 좀 건네드리세요. 이래서 집사람이 참, 이렇게 건네드려요. 받으실 거, 챙겨 받으실 거 받으시면서 집사람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또 점수도 더. 그럼요. 네. 뭐 그런 방법을 쓰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사람이 준 돈에다가 제가 좀 더 합해서 줘요. 훌륭해, 훌륭해. 또 그렇게 훌륭해요. 또 해서 아니, 저희 맞아요. 그냥.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뭔가 신생, 불량 학생 이런 느낌이에요. 저런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집은 불행합니까? 아니요. 지금은 아니래도 혹시 와이프가 섭섭함을 아니, 느낄 때가 있다. 근데, 지금 거의 근데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거의 다 현금이 좋다. 현찰이다 이런 거 같으네요. 자동이체는 뭡니까? 저희는 뭐 명절이라고 선물을 드리거나 용돈을 드리거나 일체 없습니다. 아하. 평소에 제 수입의 무려 3분의 1이 자동이체가 돼요. 아이고. 와, 효자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선물도 어떠한 현금도 드리지 않고 또 뭐 이제 봉투도 드리지 않는 이유가 생색이 납니다. 자연스럽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돈이 들어와 있어야 어머님이 마음 편하게 그걸 씁니다. 그걸 무슨 봉투 안에 담아가지고 엄마 내가 엄마 주는 거 보